메르스 파동으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같은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면역력에 따라 쉽게 지나가기도 혹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큰 편차가 알려지면서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면역력에 좋은 레몬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몬과 유자는 어떤 과일인가요? 본초과목, 중국의 본초과목에 보면은 구연이라는 그런 이제 약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몬의 한약명이죠. 예. 그리고 동의보건에서 보면은 그 유자는 맛이 달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좀 시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독이 없고 그리고 위의 열독을 치료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갈증을 없애고 그리고 숙취, 음주 이후에 숙취를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자에는 그 이 풍을 억제하고 이제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스페리딘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뇌혈관계에서 어떤 병이 생길 만한 그런 원인들을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익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가 있죠. 특히 이거 유자라든가 레몬에는 그거에 의해도 이제 결석을 제거한다든가 그다음에 피부 노화를 방지해 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혈압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셰프님 오늘 레몬으로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레몬을 가지고 레몬 오미자 과일 화채를 만들 거예요. 그럼 재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재료는 일단 주가 레몬이겠죠? 레몬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참외, 뭐 복숭아, 요즘 계절 과일을 쓰시면 돼요. 사과, 배, 자두. 그다음에 거기에는 오미자 청이에요. 그리고 유기농 설탕, 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주시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고 집에서 청량음료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이렇게 넣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딱 꺼내서 드시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 화채. 면역력 강화에 좋은 레몬. 요즘처럼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는 비타민C 섭취가 더욱 중요한데요. 오늘 배운 레몬을 활용한 요리들로 내 몸 지키기,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푸드TV 뉴스앤매거진 박세아였습니다.